자, 이번 시간에 카카오 API를 저희가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 사이트에 API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다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계속 눌러주시면 되고요. GitHub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API를 잘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친구 API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쭉 써놓은 건데요. 네, 한번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여기에 기반해서 작성된 테스트 메시지를 활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카카오 API 구현이라고 있죠? 아래 사이트에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는 이 코드를 사용할 겁니다. 자, 가서 자,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요. 이게 이미 있는 거거든요. 이미 있는 앤데 내용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URLs라고 해서 제가 새로 만든 그 URL에다가 연결을 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URL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삭제할 거예요. 그래서 10000DD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10000DD. 그리고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거고요. 됐으면 WQ를 눌러서 저장하고 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 My 앱에 있는 URL을 include 하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동작을 구현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구현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이제 구현할 앱을 이렇게 열어 보겠습니다. 그럼 아무 내용이 없어요. 네, 아무 내용이 없고 new 파일이라고 뜹니다. 네, new 파일이라고 뜨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키보드 뷰 키보드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직접 URL 패턴을 이제 뷰즈에다가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구현은 이제 이쪽에 가서 하는, 네,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키보드라는 애를 이제 불러와서 이걸 키보드 형태로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내용은 이 URL 패턴지에 담기고, 이 URL 패턴지에 있는 내용이 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 내용에 키보드가 있는데, 이 키보드는 요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네, 약간 다단계 같이. 네, 또 더블 키 저장해 주시고 들어와서, 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복사해서 삭제해 버리고 이렇게 내용을 추가를 시켜 줍니다. 그럼 WQ 저장. 자, 그러면은 다 됐고요. 자, 이제 여기서 아파치를 다시 세팅을 바꿔놨으니까 재시작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여기서 이제 키보드에 버튼을 2개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URL에 아무 내용이 없었던 URL을 넣는 게 아니고 MyApp URLs를 하나 만드셔서 여기다가 키보드를 세팅하는 애를 넣었고요. 만약에 키보드를 원할 때, 키보드를 얘가 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친구를 다시 가져서 API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네, required가 OK 됐죠? 얘가 이제 API 테스트를 할때뭘 하냐면, 앞서 이제 구현한 키보드 있죠, 키보드. 이 키보드 내용을 이게 키보드라는 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URL 패턴에 지금 키보드가 있다면, 예, URL 패턴에 키보드가 있다면, 키보드가 있다. 요 키보드를 보내주겠다. 이 키보드에는 버튼 타입인데, 이 버튼에는 1번과 2번의 버튼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를 들어가 보면은 이쁘게 잘 나와요. 네,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제가 일단 핸드폰에다가 좀 찍어서 계속 연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자, 아까 이제 여기 들어왔었죠? API 테스트 들어가서 테스트 해본 다음에 API 형 저장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막 바뀐 딱 바꿨다고 해서 즉각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보안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은 PC에서는 아무것도 안 뜨는데 PC에서는 아무것도 안 떠요. PC에서는 아무것도 안 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저한테 보낸 겁니다. 저한테 보낸 사진이고요. 사진을 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버튼 1번과 2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타입에다가 버튼을 넣고 이렇게 아까 저희가 본그 형태 있죠? 기억하시죠? 1번, 2번 버튼을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넣었더니 이 버튼이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1번을 치면은 사실 대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여기서는 지금 안 되는데 이렇게 1번을 넣으면은 관리자에게만 발송되는 메시지입니다라고 해서 저는 관리자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1번을 아무리 여러분이 입력을 해도 대답이 날라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1번을 눌렀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여기다 패턴을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저희가 계속 이어서 API 기능을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 2번을 해가지고 저희가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놓을 거예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키보드가 있죠. URL 패턴이 있는데 키보드라는 애가 있고 메시지라는 애가 있습니다. 키보드라는 애가 들어오면은 아까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는 똑같고요. 메시지라는 애가 넘겨오면은 이번에 메시지라는 애를 추가해서 저쪽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이게 이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메시지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빼먹지 말고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으면은 그 데이터에 따라서 메시지를 받았다. 1번 또는 2번을 받았겠죠. 이제 키보드 처음에 키보드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아까 이제 키보드 메시지를 띄워줬는데 이렇게 키보드 메시지를 보내줬죠. 자, 그 다음에 이 1번이나 2번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날아올 거예요. 그 메시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메시지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할 때 1번이든 2번이든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데이터를 uType STR 해가지고 return STR. 아까 받은 데이터를 여기다 다시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1이 입력되면은 1을 여기에 받고 그리고 키보드에 버튼들이 1, 2번으로 또 다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걸 뒤에다 키보드를 다시 입력하지 않으면요, 1, 2번이 다시 안 뜹니다. 그래서 답변만 나오고 얘는 안 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상호 동작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거 보냈으면은 1번 누르면 1딱 떠요. 그리고 왼쪽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뜨고 다시 이것 또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보드에 대한 답변까지 같이 줍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요 위에 있는 내용들만 추가해서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내용을 추가를 해야겠죠? 자, 여기에다가 메시지 것만 추가된 내용을 가져와서 모두 삭제하고, 자, 데이터를 넣겠습니다. 데이터를 넣었고요. 앞에 잘린 부분은 이렇게 넣어주고, 뒤에 있는 내용도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었고요. 자, 이 내용으로 수정을 하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삭제. 일단 삭제하고 넣고 다시 WQ.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이제 수정이 다 됐고요. 다시 복사해서 자 붙여넣기. 네,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고요. 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또 가서 좀 예, 사진을 또 찍어 와야겠죠. 이게 아쉽게도 가상 시스템에는 네 이거를 하는데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찍어서 좀 전송을 또 하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되네요. 네. 자 제가 눌러봤어요. 네 핸드폰에서 1과 2를 눌렀어요. 네 여기서 누른 게 아니고 핸드폰에서 1하고 2를 눌렀더니 U-Type 1 이렇게 전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U-Type 1 이렇게 전송이 됐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U-Type 2라고 해서 저장이 되고 바로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제가 또 예, 잠시만요. 화면 캡처. 캡처 완료. 네, 캡처 완료했다고 픽스미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거를 또 Z톡으로 넘겨줄게요. 네, 그러면은 네, 뒤에 이제 1, 2번 날라온 거 있죠? 저 1, 2번 날라온 게 예,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쵸? 예, 타입 1, 타입 2 하고 바로 클릭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제 좀 응용해서 이번에 좀 바꿔서 올려볼게요. 저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 공지사항 앱 개발을 한번 해봤고요. 네, 자, 요 뷰 있죠? 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뷰를 바꿔서 요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자, 앞에 이미 메시지와 키보드는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얘만 바꾸면은 끝나요. 네, 굉장히 쉽죠. 자, 넣고요. 네, 가장 상단에 올라가서 여기 이제 앞에 잘린 부분을 추가 해주고 네. 물론 이제 저는 만드는데 오래 걸렸어요. 만드는데 오래 걸렸는데 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저는 수정을 했는지 네. 이거 보턴즈에 보시면 최신 보안 관련 뉴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 프로젝트 강의 확인하기. 그래서 원래 1과 2가 들어갔던 부분을 다르게 좀 적어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버튼이 1번인지 2번인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약에 버튼 0번이다. 네. 버튼 0번인 경우에는 최신 보안 뉴스다. 네. 요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같다면, 이것과 같다면 요걸로 나오고요. 버튼이 1번과 같다면은 요 링크를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텍스트 데이터 해주고, 키보드에는 요런 형태로 데이터를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전과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틀린 게 없죠 거의. 네, 이렇게 보이면 되고. 자, 그러면은 또 가서 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보안 프로젝트 가서 네, 지금 화면에는 네,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나가기 하고 좀 들어오면은 좀 빨리빨리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항상 이게 동기화가 실시간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프로젝트 1:1 채팅. 네, 아직도 안 바뀌었네.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또 중지하기 잠깐 누르고 편집 누른 다음에 API 테스트. 네,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여기는? 네, 바뀐 게 보이고요. 아직 동기화가 안 돼서 잘 안 보이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카카오가 그렇게 좀 늦게 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좀 헷갈려요. 내가 잘못해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해서 안 나오는 거면은 사실 이게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저한테. 네, 카카오에서 메시지가 잘못된 에러를 감지했습니다 뭐 이런 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네,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좀 기다려 볼 필요성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보안 프로젝트 1:1 채팅. 아직도 안 됐네. 네, 되면은, 네, 되면은 또 강의를 더 진행을 해야겠죠. 네. 한 번만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입니다. 자, 1번은 지금 없어졌는데, 지금 키보드가 안 바뀌었어요. 키보드는 안 바뀌었는데, 키보드 아직 1번이 남아있길래 제가 클릭을 해봤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리자에게만 발송되는 메시지인데, 제가 관리자이자 클라이언트라서 같이 날라온 거예요. 이 관리자에게 날라오는 메시지고, 이거는, 클라이언트.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가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키보드가 지금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지금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죠. 네. 원하는 버튼을 바꾸고 싶은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나갔다 들어올게요. 네, 나가니까 컴퓨터 것도 같이 나가졌네요. 1대1 채팅. 됐다. 네, 됐어요. 자, 제가 한번 눌러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내드릴게요. 자. 화면 캡처. 네, 여러분들도 한번 다 해보시고요. 갤러리에 보관해 둘게요.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보내볼게요. 보내놨고요. 자, 이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떠서 제가 최신 보안 관련 뉴스 딱 클릭을 하니까 아까 이제 그 데이터로 세팅해둔 요 내용이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전달이 됐고요. 네이버 카페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인프론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인프론 이제 보안 프로젝트 강의 확인하기의 내용에는 인프론 데이터가 같이 등록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API는 저희가 여기까지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게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앱들이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어떤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한 그런 채팅 앱 구현인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채팅 앱 구현까지는 안 해보고요. 제가 이 채터봇이라는 오픈소스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이 채터봇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 카카오봇과 이 채팅 앱을 연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 개를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채팅봇이 있는데 채팅봇의 서버를 하나 열고 두 프로그램을 그 이제 소켓으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소켓 관련된 거 내용 찾아보시고 한번 채팅 앱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눈 거고, 실질적인 인공지능을 붙이려면, 이 사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부터는 요 내용을 가지고, 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붙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